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저 림빠에게 항의하시는 분 계시죠? 항의 내용은 왜 남자 원형 패턴 안 가르쳐 주냐는 항의 내용. 자, 그래서 저 림빠가 항의를 너무 받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자 원형 패턴을 가르쳐 드릴게요. 또한 남자 원형 패턴 뜨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도 100원의 에그모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심심해 할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남자 원형 패턴만 해주냐고 할까봐, 남자 원형 패턴 하면 테일러 카라가 나올 거예요. 테일러 카라, 이런 테일러 카라가 나오는데 오늘 원형 다음에 테일러 칼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형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뛰어넘고 테일러 칼라 뜨는 것은 꼭 보기 바래요. 테일러 칼라는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일러 칼라를 종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턴, 남자 원형 패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남자 원형 패턴을 뜨건 여자 원형 패턴을 뜨건 사이즈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자는 5, 6, 6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오늘 95, 100, 105, 110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디자인은 100 사이즈를 기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레이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100 사이즈 기본 사이즈 스펙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자, 먼저 어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을 때 보통 17반 정도를 100 사이즈를 놔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 림빠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매. 자, 어깨를 딱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매가 보통 24인치 정도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 길이, 여기 뒷목점서부터 등 길이까지 허리까지가 한 17반 정도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품 있잖아요. 여기가 앞품이고 등품이 있는데 등품은 보통 16 정도, 16인치 정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앞길이는 여기 목점, 어깨와 목 만나는 여기서부터 비피점을 가슴을 지나서 이렇게 허리까지.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보통 가슴 때문에 차이가 등 길이하고 앞길이하고 차이가 나요. 2분의 1에서부터 1인치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까지 딱 재면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뚱뚱해서 가슴이 크거나 배가 많이 나오면 차이가 조금 반인치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준, 100 사이즈 기준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등 길이, 앞길이를 같이 놓을게요. 같이 17반으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앞품은 15인치를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가슴은 여기서부터 딱 둘러서 재면 38인치를 100 사이즈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허리는 32. 자, 이렇게 100 사이즈, 95, 100 요때까지는 배둘레와 허리둘레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05부터 110, 115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치수를 두 개 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그 밑으로 허리가, 바지를 입을 때 그 밑으로 허리를 잡아요. 그런데 자켓을 할 때는 배둘레라는 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100 사이즈를 뜰 거기 때문에 허리둘레나 그 배둘레를 같이 32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힙을 딱, 다리를 모으고 힙둘레를 딱 재주세요. 딱 쟀더니 40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0 사이즈가.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요게 기본 100 사이즈 스펙입니다. 자, 요 100 사이즈 스펙을 가지고 바로 패턴을, 원형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원형을 뜰 때 등 길이를 놓는 거죠. 1번 등 길이를 딱 놓을게요. 등 길이를 딱 놓으니까 17반이래요. 17반을 두 개를 딱 표시를 했어요. 17반을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시고요. 17반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인치, 자, 여기 외울게요. 그냥 여러분 뭐 6분의 바스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해볼게요. 95는 3인치, 100은 3과 한 눈곱 8분의 1이라고 해요. 자, 105는 3과 4분의 1, 110은 3과 8분의 3. 요 한 눈곱씩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5는 8과 2분의 1. 요걸로 외우세요. 요거 그냥 외우세요. 자, 그러면 지금 100을 뜰 거기 때문에 3과 8분의 1 한 눈곱 이렇게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리는 것도 외울게요. 100하고 105는 181 올라가고요. 110, 105는 141. 그래서 181 정도를 올릴게요. 요 100하고 105는 181. 어렵죠?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제가 에그모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안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제가 남자 원형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보고 떠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얘는 1과 8분의 1을 정도 놨어요. 이렇게 먼저 1번이 자 1번이 등길이를 놨어요. 등길이. 자, 2번이 이렇게 뒷목 나가는 부분 2번이 나왔고 여기 3번을 이렇게 올렸어요. 등길이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근대서 4분의 3을 내려주세요. 여기를 4분의 3인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어깨. 자, 어깨는 이렇게 맞죠? 17반이니까 이렇게 9, 8과 4분의 3 여기가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어깨예요. 어깨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요게 자 1, 2, 3 4번이 어깨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을 놓을 거예요. 진동. 지금 뜨는 거는 여자 패턴도 비슷해요. 자, 진동을 놓을 건데 진동은 4분의 가슴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가슴이 여기 38이 가슴이잖아요. 그럼 4, 9, 36, 37, 9반 9반을 이렇게 놓을게요. 4분의 바스트를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바스트 9반 나가고 여유분 반인치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는 4분의 바스트 나가고 여유분 2분의 1 여유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똑바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정도에서 2분의 등품. 등품은 어디요? 16이니까 8인치네요. 8인치. 8인치를 딱 나가고 여유분 4분의 1 줄게요. 여유분 4분의 1. 2분의 등품 플러스 여유분 4분의 1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직각 맞추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얘와 얘를 연결시켜 주는데, 여기 3등분 나눈 데랑, 1등분 두, 이렇게 나눈 데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직선 오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자, 얘가 남자 뒷부분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 패턴 뒤. 자, 앞 떠볼게요. 얘랑 얘랑 뒷판에 딱 맞춰서 올려주세요. 카라도 이번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여유를 이렇게 쭉 넓게 줄게요.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카라 테일러 칼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원형 위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 중심선 따라 그려주시고요. 자, 똑같이 밑단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길이 앞길이고 뒷길이고 똑같이 나갔어요. 그죠? 뒷길이랑 앞길의 남자는 같아요. 여자는 앞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번엔 똑같아요. 자, 똑같은 다음에 자, 아까 이렇게 나간 부분 여기에 비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나갔던 부분이 똑같이 여기다가도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비치는지 보이시죠? 뒷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그냥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세요. 됐더니 6인치. 그러면 얘도 와서 6인치를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부분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뒤가 비치잖아요. 여기서부터 반인치 적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앞부분 플러스 4분의 1 해주시면 6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4분의 가슴 플러스 여유 2분의 1 하니까 뒷부분 비치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예,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도록 연결시켜 줄게요. 자, 요렇게 나가고 자, 여기 넓이만큼 여기는 넓이 플러스 4분의 1 더 내려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381에다가 4분의 1 내려서 준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나 어떻게 보면은 남자 원형이 더 쉬워요. 여자 원형보다 뭐 MP 시키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 원형에는 만약에 이렇게 짧으면 배불림을 반인치 정도 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95라든지 100 사이즈는 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배불림이 필요 없는데 105, 110 이렇게 올라갈수록 배불림으로 반인치를 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이 배불림을 지금 말씀하는데 95 배가 없는 사람한테는 배불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배불림이 있는 분들 110, 115 막 이렇게 큰 분들에게는 배불림이 들려주기 좋아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 요게 남자 원형이에요. 앞판뒤판 원형을 제가 딱 떴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뒷부분으로 가서 하나를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 원형을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몸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휘었죠, 여기가. 그래서 요렇게 입혀 놓으면은 여기가 떠요. 여기가 어디가 뜨냐면 이 부분이 떠요. 이 부분이 여기 진동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2인치 반 정도 이렇게 간대. 여기서부터 2인치 반 정도 이렇게 2인치 반 간대랑 3인치 정도 내린 데랑 여기 한 3인치 내린 데랑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려주고 여기에 4분의 1 정도 다트를 여기 4분의 1 정도 다트를 잡아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제가 잘라볼게요. 여기를 자른 다음에 여기를 MP 4분의 1을 이렇게 MP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켜주시면 요 다트가 여기로 이동을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뜨고 홈줄이 이렇게 홈을 줄여서 얘보다 뒷발에 가면 이만큼 크잖아요. 이만큼 크기 때문에 얘를 홈줄임으로 뜨기 때문에 원형 패턴은 이렇게 생겨요. 원형 패턴은 이렇게 다트가 이렇게 가는데 이걸 다트를 잡지 않고 홈 줄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잡히는 이유는 앞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를 여기 남는 부분을 찝어주면서 얘를 일로 보낸 거예요. 일로 보낸 다음에 얘를 홈 줄이기로 딱 뜨면 옆에가 여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원형이는 이 패턴은 오버핏이나 큰 핏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옷이 딱 맞는 거 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똑같이 뜨셔도 돼요. 자, 요게 원형 패턴이고 뒷판까지 이렇게 딱 됐어요. 자, 지금까지인데 원형 패턴은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떴죠. 어렵나요? 어려운 분들은 에그모드에 가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100원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아까 테일러 칼라 요런 테일러 칼라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뜰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뜰 줄 알아야지 이제는 옷 좀 한다. 아, 나 테일러 칼라 뜰 줄 알아. 라고 하면, 좀 옷 좀 만들 줄 아는데? 라고 할 거예요. 왜? 좀 어렵지만, 테일러 칼라를 못하면은 매일같이 라운드와 막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테일러 칼라는 어떻게 보면 패턴의 꽃이기 때문에, 정장의 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테일러 칼라도 완벽하게 천천히 잘 가르쳐 드려볼게요. 자, 원형을 떴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테일러 칼라를 떠볼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자, 먼저 중심이 있으면 앞 중심에 낸단분이라는 걸 줘야 돼요. 왜? 이렇게 겹쳐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블 자켓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싱글 자켓 테일러 칼라를 뜰 거예요. 뭐 사진들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이잖아요. 뭐 요런 사진들 다 그냥 정장 사진들. 여자 거건 남자 거건 테일러 칼라, 노치드 칼라. 테일러 칼라에는 노치드 칼라, 피크드 칼라, 숄 칼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노치드 칼라를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중심선에서 낸단분을 4분의 3 줘 볼게요. 자, 중심에서 4분의 3 낸단분을 주신 다음에 허리에서부터 한 1인치 정도 올린 점. 자, 허리서부터 올린 데는 원버튼이 허리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허리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허리에서 딱 허리보다 1인치 정도 올린 점. 자, 그 다음에 이 어깨점을 쭉 연결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빨간 걸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점이 어딘지 알겠죠? 목 만나는 이 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에서 1인치 바깥으로 나갈게요. A점에서 여기를 B라고 할게요. 1인치를 나갔어요. 1인치를 나가죠, B. 요 목에서 나갔는데 B.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여기 올린 점, 여기 C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와 B를 연결.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C와 B를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B와 A를 평행하게끔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 점과 평행 1인치 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평행한 데서부터 여기까지 2반. 2와 2분의 1 내릴게요. 여기와 2, 2와 2분의 1.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치수를 여기 몇이에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치수를 주는 건데 2인치를 내려도 되고 2반을 내려도 되고 3인치를 내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2반이라고 제가 정해드린 거지만 이걸 변동하면 돼요. 너무 제가 숫자를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반이라고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은 2반에서 멈춰 있어요. 카라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더 내려오고 막 이런 게 변화가 많은데 항상 2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반을 일단 외워야 되니까 이 반으로 외울게요. 자, 이 반을 내릴게요. A, B, C, D라고 할게요. 내린 점을 D. 여기서 이 반을 평행하게끔 그린 데에서 이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 사선으로 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하는 게 사선을 얼마큼 내려야 돼요? 이 부분인데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얘를 제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덜 내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꺾인 선에서 이렇게 꺾어보면 카라의 각도가 요 카라의 각도예요. 요 각도가 나는 이렇게 많이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 각도를 많이 내릴 거고 요 각도가 나는 완만하게끔 내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기가 앞, 일단은 원하는 각도대로 내리세요. 자, 내렸죠? 그 다음에 이 점 있잖아요. 이 점과 이 선과 직각으로 3반 정도 만나볼게요. 여기서부터 3반. 자, 여기서부터 3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카라 크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3반이 크기가 정석은 아니에요. 4인치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카라가 넓은 데는 지금 몇 인치인가요? 얘는 지금 5인치 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할 때는 얘가 그걸 클 거고 기본으로 지금 기본이라고 할 때 3인치에 3반 얘를 2라고 할게요. 2. 자, 2가 생기는 거는 2선과 4선으로 그린 선과 직각을 맞춰서 3반이 닿는데 만약에 3인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4인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3인치 요 만나는 선이에요. 요거 이 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C와 E를 연결할게요. 요렇게 C와 E를 연결할게요. 자, 요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E에서 안으로 2인치 여기서부터 2인치 들어갈게요. 여기를 F라고 할게요. F. 자, F에서 직각이면 여기가 90도잖아요. 90도에서 45도 정도 조금 이렇게 45도 이 선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데랑 2인치. 여기랑 2인치, 여기도 2인치. F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라고 하면 카라가 너무 여기가 너무 벌어지니까 이렇게 45도에서 뭐 그렇게 50도 정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여기로 갈게요. 여기. 다시 A로 갈게요. A에서 4분의 1 안쪽으로 온, 4분의 1 안쪽으로 온 데는 H라고 할게요. H. 자, 원 A에서 4분의 1 안쪽으로 온 데는 H선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D와 H랑 곡자로 연결해요. D와 A, H, 여기가 A에서 안으로, H는 A에서 안으로 4분의 1 들어온 데요. 들어온 점을 H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D와 H를 연결해서 이 곡자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자, 뒷목은 여기를 뒷목이라고 하겠죠. 자, 뒷목은 얼마냐면은 3반. 3, 4, 3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인데 3, 4, 3 정도가 나온대요. 여기가 뒷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자, 그리고 직각 맞추시고 여기 직각 맞추신 다음에 칼라 3인치 정도 여기가 3인치 정도로 놓고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요 곡자로 요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나간 점을 I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자 어렵나요? 요게 다예요. 끝인데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써드리면서 여기다 써드려 볼게요. 자 먼저 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돼 있는데 다시 제가 쓰면서 첫 번째가 A점에서 밖으로 이쪽으로 나오는데 1인치 나간 점을 B라고 할게요. B 요 1인치 그리고 C점 허리에서 1인치 올린 점을 C점이라고 할게요. C점 그 다음에 B와 C 연결 직선으로 요 C와 B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됐고 자 B와 A 평행으로 내린 점 2와 2분의 1 여기를 D점 이게 뭐냐면 여봐 B와 A를 평행하게끔 내린 여기랑 평행하게 내린 점 2 반을 내린 점을 D점 D점에서 사선으로 그린 점 그림 뭔 말이냐면 D점 여기가 이제 D예요. D점에서 사선으로 그린 점과 3과 2분의 1 3과 2분의 1 만난 점을 2점 자 무슨 말이냐면 D점에서 사선을 그리고 3과 2분의 1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여기가 2점 C와 이 연결 곡자로 여기를 연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에서 안으로 2인치 들어온 점을 우리는 F점에서 사선으로 2인치 나간 점을 Q점이라고 할게요. Q점. 자, 요렇게. 아, 힘드네요. 자, 요렇게 왔어요. 그리고 다시 요쪽에 여기다 쓸게요. A점에서 안으로 4분의 1 들어온 점을 H라고 할게요. 여기서 4분의 1 들어온 점. 그래서 우린 D와 H를 곡으로 연결. 자, D와 H를 곡으로 연결. 그리고 뒷목 나간 점을 F. 여기서부터 뒷목 나간 점을 F. F에서 직각으로 3인치 나간 점을 5점. 여기를 5. 5. 점을 5점 이렇게 3인치 나간 점 5점 그리고 Q와 O를 연결 O와 Q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직각을 놓고 이렇게 곡으로 연결 이게 노치드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렵죠. 자, 이 노치드 패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남자 코트를 커팅해서 이렇게 코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만약에 필요하시면 패턴을 제가 무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테일러 칼라는 보시기 바라고 뜨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고 그리고 자르는 게 조금 틀리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르는 거. 자, 자르는 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A로 쭉 가다가 꺾고 다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렇게 잘라야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와야 돼. 여기는 천 종이를 붙여줄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게 누가 언제 스지가이라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스지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잘 보세요.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그러면 카라가 이렇게 달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달리면서 여기가 뜨게 돼요. 여기가 여기가 자 원래는 이렇게 달 평평한 여기가 붙는데 이렇게 달릴 거예요. 카라가 그럼 여기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잘 제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4분의 1 나가서 이렇게 했던 거는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달릴 때 잘 카라가 이렇게 쉬어서 잘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스지가이라는 부분 일본어로서 안 쓰려고 했는데 일본 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쓰는 용어는 스지가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테일러 칼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칼라는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던 칼라죠? 요게 테일러 칼라에서 노치드 칼라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피크드 칼라, 숄 칼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오늘 원형서부터 남자 원형서부터 너무 쉬웠죠? 원형? 원형 쉬운 것부터 노치드 칼라는 좀 어렵게 막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 초보자분 보곤 외우고 열심히 한번 떠보세요. 앞으로 계속 테일러 칼라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어려운데 열심히 따라와 주신 눈팅 하시는 분들, 땀이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턴은 패턴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 원형 패턴은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100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 남자 원형 패턴 가지고 한번 테일러 칼라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땀이 분들, 눈팅 하는 분들 안녕!